현재 전해상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남해상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선박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먼바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전 먼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전해상에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비가 이어지겠고요. 물결은 최대 3m를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서해 중부 먼바다에 비가 그치겠고요. 물결은 0.5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남해상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최대 2.5m를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제주도 앞바다는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결은 최대 1.5m를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비가 이어지겠고 바다의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립니다. 물결은 최대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17일 일요일에서 8월 24일 일요일까지 제주도 해상의 10일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 동안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17일에서 19일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m를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